자. 또 두산전이라서 꼭 이기고 싶었고 또 내일 월요일이니까 좀 푹 쉰다는 마음으로 오늘 약간 체력적으로 좀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. 오늘 또 한 점을 달아나는 적진타를 치신 분인데 이게 KBO 45번째 251루타를 달성했던 겁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네. 홈에서 기록을 좀 냈는데 느낌이 정말 좀 좋을 것 같고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어땠습니까? 일단 중요한 적시타가 돼서 네,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이제 팀이 이겨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얼마 전 또 오세훈 선수 살짝 또 안고 건조들이 있었어요. 네, 요즘 컨디션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. 네, 눈은 완전히 이제 괜찮고요. 사실 팀이 이렇게 많이 이기고 있는 가운데서 사실 제가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죄송스러웠거든요. 또 내일 쉬고 또 화요일날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랜만에 또 올스타가 열리면 팬분들을 볼 수 있는 중이고요. 좀 욕심이 나는지 네, 궁금합니다. 욕심이 나진 않고요. 그냥 일단 개인 성적이 좋아야 납득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끝까지 기회를 들고하고 양장에서 선수들과 끝까지 시간 보냈습니다. 감사한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항상 선수들은 이기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이기는 모습을 많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